앞으로 우리가 명사를 우리가 이렇게 적습니다. N으로 적어요. Noun에서 옵니다. N으로 적어요. Noun으로 적어요. 명사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를 들면 고 아까 얘기했지만 동 왜 소리 울리지 않나요? 울려 들어가죠. 괜찮아? 네. 고는 가다죠. 가다가 이름이야? 아름다우니 이름이야? 아니죠. 아름답게도 이름은 아니지. 그런데 자동차는 뭐가 돼요? 이름이지. 김재훈 뭐가 돼? 이름이지. 그러니까 명사라는 거는 단어가 이름을 가지면 무조건 우리가 이걸 명사라 그래. 이름을 가지면. 자, 이름을 가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 공기 어때요? 이름이죠. 책상 어때? 이름이지. 그러니까 종류가 물. 이름이지. 그러니까 이름이나 명칭을 우리가 전부 다 뭐라 그런다? 명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원 씨도 명사죠. 맞죠? 마산 명사죠.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갖는 건데 그럼 크게 이제 보면 명사는 이렇게 이름을 갖는 모든 걸 우리가 명사라 그래요. 명사인데 이 명사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셀 수 있는 명사.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돼?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것도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요. 우리가 어떨 때 셀 수가 없겠어요? 셀 수 없는 거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아 이건 크게 명사 파트는 뒤에 다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이해를 바꿔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추상명사를 그래요. 추상명사는 예를 들면 러브 같은 거, 사랑 뭐 이런 것들 이름은 갖고 있는데 보이질 않지. 당연히 안 되죠. 셀 수 없겠죠.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고유명사. 고유하다. 우리 고유의 전통이라 그러잖아. 한국의 고유의 전통이면 다른 나라도 있는 거야? 우리만 있는 거야? 우리만이지. 고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라산 여러 개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없지. 사람의 이름. 여러분 제 이름 같은 게 김재훈 해봐. 김재훈도 여러 명이 한 명이야. 또 이런다. 쌤 대한민국에 김재훈이 얼마나 많냐면 닥쳐. 이런 거는 이런 김재훈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전부 다 고유명사인데 이런 거는 왜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명밖에 없는데 뭐.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질 명사입니다. 왜 안 들어오지? 전부 다. 물질 명사가 뭘까? 그럼 이러죠. 물질이죠. 라고 합니다. 물질로 되어 있는 거. 자, 있어봐. 페이퍼. 브레드. 자, 샌드. 이런 걸 물질 명사라고 한대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뭐가 있나? 그러면 보통 명사입니다. 그럼 또 제가 묻겠죠? 보통 명사는 뭐예요? 그럼 보통이야? 보통 명사는 뭐냐면 일단 한번 볼게요. 데스크 같은 게 보통이라 그래요. 북 같은 게 보통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집합 명사는 셀 수 있어요. 집합은 당연히 셀 수 있죠. 왜 집합 명사를 셀 수 있나? 집합 명사는 영어로 이렇게 쓰면 이런 패밀리 이렇게 쓰죠. 가족과 한 명에 여러 명이잖아. 여러 명의 집합이니까 셀 수 있겠지.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났지? 진짜? 어디 충돌되는 부분 없어? 집합은 내가 이해를 해. 여러 명이니까. 그죠? 고유랑 추상도 괜찮아. 근데 봐봐. 여기 있는 물질하고 여기 있는 보통하고 어떻게 차이를 구별하는데? 얘는 뭐 보통 아니야? 얘는 뭐 물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따지고 넘어가면. 이해됐죠? 예를 들면 볼게요. 첫 시간에 항상 얼마나 다 썼던 걸 가져올 걸. 또 애꿎은 얘가 죽어야 되네. 페이퍼가 셀 수 있니? 셀 수 없니? 왜 셀 수 없어요? 그럼 얘가 물질이란 말이잖아. 얘가 물질이라는 증거는? 이거 해보시면 돼요. 위층 같아요? 이래도 뭐야? 종이지. 그러니까 물질이 몇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야? 하나의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걸로 보는 거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책상 부숴봐. 아 진짜 부수지 말고 마음속으로 부숴봐. 책상을 부수면 그래도 책상이야 나무랑 쇠로 나눠지나? 나눠지지. 종류로 나눠지면 그걸 셀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책을 찢어봐. 책을 찢으면 책이야 책이 종이랑 나머지로 나눠지나? 나눠. 그래 책은 셀 수 있는 거야. 자동차. 자 마음속으로 자동차한테 부셔보자. 부셨어. 부셔도 자동차야 쇠 유리 이렇게 나눠지나? 그러면 셀 수 있는 거야. 자 모래 쪼개봐. 모래 쪼개면 뭐야?
모래지 뭘. 물 쪼개봐. 야, 물을 막 쪼갠. 이러지 또 항상 얘기해줘. 또 세심한 아이들. 물을 쪼개면 H2O 죽는다. 물을 이렇게 해봐도 또 뭐가 돼요, 여러분들? 물이지. 술도 어때요? 그대로지. 거기다가 뭐 있니 또? 아까 내가 브레드, 빵. 야, 빵 떼봐. 빵 떼도 뭐가 돼? 빵이지. 그럼 얘들은 떼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셀 수 없는 걸로 들어간다고. Understand? 라이스 해봐. 쌀. 라이스 셀 수 있게 해서 라이스. 또 응용 안 된다 봐. 아, 쪼개보라니까. 쌀을 쪼개면 다른 게 되니? 아니면 그래도 쌀이야? 그럼 셀 수 없다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 첫 번째.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야. 수업의 방향을 보여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가볍게 들어가면 되지. 물론 예외가 있겠죠, 어딘가야. 그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거라. 시험은 그 예외가 나와요, 항상.